예, 12월 11일 10시 30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주력주 하고요. 그리고 단기 공략주에 대한 AS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칼이에요. 한진칼의 경우에는 거래가 수반되면서 윗방향이 강하게 나올 때에는 비중을 늘릴 수 있다. 15%까지도.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에도 나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5%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추가 편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놓고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이상, 2조 2천억 뭐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안정성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역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 수급 범위의 기준이 되잖아요, 사실은. 응? 기술적 분석이 어떤 면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냐면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 것을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그 한진칼 같은 경우는 뭐 일봉의 기준에서뿐만 아니라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손바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기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기준에서 서로의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손바뀜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막 강성펀드 쪽이라든가 또 외국계 델타라든가 또 반도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매직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수급이 윗방향으로 형성되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주가 강세를 이용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러한 부분은 연기금 쪽의 자금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투신권의 차익 실현 이런 걸로 이제 표출이 되는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작년에 수익을 큰 수익을 냈고요. 올해 이제 4월 달에 추가적으로 급등,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지금 바닥 대비해서 하반기 기준점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한70%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9월 저점 대비해서도 뭐50% 이상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부터 그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래 대금이 실리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일봉으로는 잘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주봉상의 그 캔들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꼬리까지 합쳐서 변동성 범위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비이성적인 흐름을 넘겨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면은 8월 달에 형성됐던 그 저점 부분까지 이제 땡겨서 거기서부터 놓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 거래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캔들 몸통의 크기가 지난주에 많이 커졌었죠. 일주일 동안의 범위, 등락 범위가 약20% 정도 됐으니까요. 종가상으로는 10%로 끝났지만은 충분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높여줬다는 거는. 이번 주에 들어서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뭐 상당히 오히려 좋습니다. 금요일 날 윗골이 달려주고 월요일 날쭉 미끄러져 떨어졌다가 돌려주고 뭐 이런 흐름들이 저가 편입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대형주의 기준은 소형주랑 다릅니다. 소형주의 단기 공략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뭐예요? 철저하게 손절 범위를 잡아놓고 뭐 캔들의 절반을 지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근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기준에서 매집의 흐름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본적인 펀드멘털은 뭐 바탕이 돼 있고, 매집의 흔적을 확인했고, 거래대금 수반되는 형국에서의 변동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캔들의 절반이 지켜주는 모습이 좋다. 이왕이면은. 그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켜지지 못하면, 지켜지지 못한다고 해서 한진칼을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윗방향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21선의 기울기가 다시 상향된 거고 캔들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고 추세가 윗방향으로 올라온 거고. 근데 그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종목의 해석처럼 기술적인 해석처럼 대처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다시 얘기해서 젠백스가 계속 밀려 낙폭과대에 들어갈까요? 아, 뭐 저점 기준에서 오늘 꼬리를 절반 달면 들어가고 이거는 말 그대로 펀드멘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기준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기준에서나 뭐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 한진칼 같은 경우의 흐름이 추세 분석을 쭉 해드렸는데 추세 분석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추세 상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단이 이제 지지라인이 되고 근데 요 범위는 안착이 되느냐 다시 이게 안착이 돼서 이 추세로 가느냐라고 놓고 따졌을 때 3에서 5 거래일 기준 3에서 5 거래일 동안 그 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5에서 10% 변동이 나왔을 때 그리고 상단을 이 다시 재차 이렇게 깨고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요 추세는 인정을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요 추세 범위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요 흐름을 기대를 해보는 거죠. 요 흐름을. 왜? 거래 대금이 수반돼 있으니까. 4월 달 이후에 비이성적인 거래 대금 요거 말고요. 요때 이런 식의 거래 대금 나오면 뭐 초대박이죠. 하루에 뭐 진짜 변동성 상한가까지도 볼수 있고. 예?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한진칼의 경우에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오더라도 편입의 기준에서 놓고 보고 단기 시세를 놓고 볼수 있다. 주력주이고 그래서 20%를 채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병행해서 볼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력주 중에서도 시세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주력주 중에서 그나마 일평균 거래량 5MA, 20MA 평균 거래량, 주봉상의 거래량, 누적 수급 이런 부분이 다 긍정적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진칼, 대한항공 묶어서 보시고요. 현재로서 이제 한진칼 위주로 좀 드리고 있죠. 묶어서 보시면서 한진칼의 추가 편입.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평균 낙가가 이제 지난주부터로 기준을 잡더라도 35,000원, 6,000원 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편입의 기준 잡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3만 8, 9천원 정도. 그리고 오늘 추가 편입을 단행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범위는 개장 초 기준에서 거래량이 일정 범위 실렸고 그리고 고점을 높여 나간다면 5MA, 20MA 거래량을 넘길 수 있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100만 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의 편입 비중은 10%에서 최대 15%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한진그룹주, 한진칼 요 기준을 최대 20%까지는 채울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20%를 채우게 되면은 목표 주가 범위를 앞전 고점들을 뛰어넘고 가는 47,000원, 5만원 이상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빠르면 뭐 12월 안으로도 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변동성이 이미 커지고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볼까요? DB하이텍. DB 하이텍입니다. 좀 짧게 끊으면서 DB 하이텍, KH마트 같이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